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욕좀 얻어먹을 각오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학생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100% 가르치는 선생님 탓이다. 제 실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에게 우리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초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우리 학생들의 영어 향상 실력을 위하여 대부분 아마 문법을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문법 왜 가르치나요? 이 문법 가르치면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생각하나요? 근데 제가 과거에 저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대체 나는 왜 문법을 가르쳤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유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문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영어를 잘하려면.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문법을 계속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이렇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왜 문법 왜 가르칩니까? 학생들에게 문법을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르치나요? 아니면 그냥 가르치나요? 근데 아마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아, 문법을 가르쳐야지 영어를 잘한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을 건데. 근데 영어 가르쳐 보니까 진짜 문법 늘던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문법을 잘 가르치지 않거든요. 자, 예로서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쓰는 테스트 용지입니다.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저는 제 모토는 뭐냐면 해석을 못하면 100% 학원 책임이라는 게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게 있는데 한 17개 제가 만들어 놓은 기초 구문 독해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장만 17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 다른 학원에서 뭐 영어 학원을 다니다가 이렇게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영어 도서관이거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뭐 아주 유명한 선생님한테 과외를 몇년 받고 이렇게 온 애들이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걸 시켜봅니다. 자, 우리. 얼마나 잘할까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 읽어보라면 잘 읽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읽기는 잘 읽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해석을 얼마나 잘할까요? 못합니다. 이거 하면은요, 대부분 오는 게 뭐, 한이 정도, 이 러닝, 어디냐. 이 ING로 시작하는 이 정도 문장 잘 해요. 나머지는. 특히, 이 리틀하고 어리틀, 이 구별하는 친구들 없습니다. 특히, 어디 뭐 학원에 가지고 뭐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100점 받았다는 친구들 이거 구별하라는 학생들은 없어요. 자, 다시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여러분들 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 수가 100명이 있다. 초등학생이 50명이다 그랬을 때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친구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제가 봤을 때는 1, 2%도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이거 해석할 수 있는, 뭐, 뒤에 나오는 이런 뒤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약간 어려운 것도 있는데, 뭐, 관계대명사도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의문사 넣어놨는데. 이거요. 이거 두개 구별하는 친구들, 관계대명사하고, 의문사 구별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이런 거요.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나오니까, 이거, 상담합니다만, 한두 명뿐이 없습니다. 어떤 문장에서 1번부터 10번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 이렇게 봤을 때요, 이거 리틀하고 어리틀 구별 학생들 잘못 합니다. 맨날 이 지각동사, 사육동사 이렇게 시키지만 헬프 뒤에 이렇게 사람 뒤에 이렇게 툭 이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아이들 해석 못 해요. 왜못 할까요? 바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때문입니다. 문법 주가라고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 주가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항시 말하는 게이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맨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이게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나온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막상 이 문장 해석하는 방법 몇 번이나 가르치나요? 이 문장에서 이러면 이렇게 전명구가 나와요. 명사 뒤에 전명구. 그 남자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이거 나의 아빠다. 이거 아이들한테 몇번 강조하시나요?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거다 시잘데기 없는 거 강조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봐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 블로그에다 이러는 거 한번 써놨습니다. 이거. 선생님들 봐봐. 이런 문장 가르치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관사, 어나, 언, 뭐. 우리 3인칭 단수 해보실까요?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쓸까? 이런 것들. 선생님들 이런 거 가르치면 아이들 실력 늡니까? 아니요. 가르치기에 앞서서, 이 문장을 가르친다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이 문장 해석될까요? 이 문장 해석돼요? 이 문장 해석되고 관사, 어나, 은이나 가르칠까요? 이 문장 해석되고 이 hurt,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쓸까? s 쓸까? 이거 가르치나요? 아닐걸요? 무작정 가르치잖아요. 무조건 문법 가르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석을 잘해요. 못해요. 해석 못하는 건전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이라고 봅니다. 자, 가장 쉬운 예로 이게 관계대명사 또 하나 올려놔봤어요,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이 중학생들한테 관계대명사 가르치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관계대명사를 배웁니까? 이거 관계대명사 많이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관계대명사 배우죠? 막 주격 쓸까, 소유격 쓸까, 목적격 쓸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 관계대명사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근데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선생님들. 진짜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거 몰라요. 한두 번, 10번 가르쳐도 이거 학생들 해석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거 가르치잖아요. 맨날.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들, 관계대명사 가르칠 때, 아니요. 기타 문법을 가르칠 때, 우리 문법 가르치면, 선생님들, 문법 가르치면 뭐예요? 맨날 문법 가르치면. 답만 찾는 거, 답만 찾는 거 가르치지 않나요? 해석 가르치나요? 아니잖아요. 주격, 소유격, 막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석을 못 한다니까. 선생님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적어도 이 정도 문장을, 가르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 해석이 되고 문법을 가르쳐야지 아이들의 영어가 향상이 된다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맨날 답 찾는 그런 강의만 하잖아요. 그죠?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야, 니는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반문을 하시는 선생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적어도 전딱한 가지 신조는 있어요. 그 신조가 뭐예요? 딱? 내한테 가르치는 애들은 적어도, 적어도 이 정도 문장은, 1, 2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적어도 이 정도 문장은 해석을 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런 걸 해석을 못 하잖아요. 이런 걸 해석을 못하면 저 문법을 안 가르쳐요. 문법을 아예 안 가르친다니까요. 적어도 아이들이 이 정도 문장을 해석을, 어느 정도 애들이 기본기가 됐네라고 할때 저는 문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써놨잖아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니 탓이라고요. 자, 선생님들. 선생님들한테 문법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선생님들? 이러신 분들이 많죠. 우리 독해책을 하나 선정을 하여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독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수업 방식이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문장을 이렇게 딱 가르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갈까요? They contain caffeine. 그들은 포함하고 있다, 카페인을.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나, 혹시 이거, 여기 관계대명사 콤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다. 막 이런 거 가르치시나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help가 지각사역동사니까 여기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된다. 막 이런 거 가르치지 않나요? 독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생님 아마 그럴 겁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봐야 이런 거 맨날 뒤에 이렇게 지각사역동사 이런 거 문법에 가르쳤던 거또 이렇게 독해책에 나와가지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크다고요. 문법을 잘 알아야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 아직도 많습니다. 학부모님도 많고요. 그 희한해도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100% 장담합니다. 문법과 해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문법을 가르칠 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좋겠지만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문법 가르칠 때는 전부 다 문법 정답만 찾는 방법.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help가 지각사역이니까 뒤에 동사의 원형이 쓴다고. 이거 해석하는 방법, 뒤에 나오는 you, 이걸 늙은이가로 해석한다. 이거 가르치는 선생님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 문법과 해석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게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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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근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수업을 하면 솔직히 이럴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몇 명만 있고 이렇게 이끌고 가는 수업을 솔직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과거에 그랬었는데. 왜 그러냐면, 칠판식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 칠판식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학생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격상, 제가 모르는데, 제가 분명히 모르는데, 이렇게 수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내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1대1 수업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지금 1대1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봐보세요, 선생님. 우리 단어를 우리가 외우려고 하면 수십 번 암기하고 잊어먹고, 암기하고 잊어먹고 이래야지 자기 것이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뭐요? 단어는 열심히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대부분의 학원이 단어 테스트는 다볼것 아니에요.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문법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문법 어려우니까 문법 주가라고 시키잖아요. 하지만, 안 되는 건안 되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문법 해봐야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문법을 시키려고 하는지. 문법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시키면 돼요. 근데 해석이 안 되면 문법이 아이들이 습득을 잘못 하더라니까요. 해석이 돼야지 문법도 잘 습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단어, 문법, 수십 번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런데 선생님들 왜 해석하는 방법 왜 강조를 안 해요? 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쓸데없는 문법만 주어라고 강의하고 진짜 중요한 해석은 한두 번 가르치시고 끝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선생님들이 한두 번만 가르치고, 끝나버린다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요. 이렇게, 예. 우리 아까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이거 몇 명이나 할까요? 100% 장담합니다. 1, 2%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다른 데에서 니 100점 맞아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 학생 테스트 해봤거든요. 이거 몰라요. 리틀과 리틀의 차이점. 그럼 왜 그런 학생들이 이 리틀과 리틀의 차이점을 왜 모를까요? 선생님들 탓이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여기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이것만 강조를 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별로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른다고요. 반면에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저는 이걸 우리 구문독해를 가르치면서 끝없이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고 계속 이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잖아요. 해석 못하는 것은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 탓이라고요. 하나만 더 강조를 해볼게요. 볼게요. 이렇게. 이 문장. 이 문장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이렇게. 만약에 이러한 독해를 선생님들이 가르친다고 하면 이걸 가르칠 거 아닙니까? You may place greater value. 너는 좀더큰 가치를 둘지도 모른다. 당신은 능력에. 어떤 능력? 투부정사 형상교법이죠.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in that area of concern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여러분 백날 뒤에 이렇게 뭐뭐 할뭐뭐 할수 있는으로 끝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한두 번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또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너는 네가 의심을 할때 너의 능력을 어떠한 능력 성공할 능력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은 천재가 아니라니까. 이러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나 이 뒤에 나오는 이치댓 강조 용법을 한두 번, 열번 안다고 가르쳤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냐고요. 모릅니다. 왜 그걸 몰라요? 모르잖아요. 한두 번 가르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굼독히 책입니다. 제 책.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뭔말, 뭔말할수 있는 끝나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런 비투 용법. 저는 비투 용법 딱두 가지만 가르칩니다. 이렇게. 뭔마 할 것이다, 뭔마 한다. 근데 이걸 한두 번 가르쳐주면 알아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천재가 아니라니까.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끝없이요.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의 형법 이렇게요. 계속. 자, 이 문장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11문제 연습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11문제 시켜놓고, 그리고 나와서 며칠 뒤에 또 이렇게 13문제 시켜놓고. 그럼 이게 끝났을까요? 아니죠. 뒤에 딱 이것을 배우고, 응? 뒤에 또 며칠 뒤에 배울 수 있게끔 꾸준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뒤로 쭉 내려가고 의문사도도 시키고 의문사 다음에 다시 이렇게 혼합 문제 넣어놔 가지고 이렇게 100번, 200번 이렇게 시켜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니까. 이 정도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딱 가서 여기가 나왔을 때 아하.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왔을 때 느낌을 갖고 하는 거다니까요.
그래야지 이렇게 한두 번 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착각을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천재라고 착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이치대투 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기본 구문독해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거 봐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요. 계속 써보라고 하면서 해석 연습은 문법이 아닌 해석만 이렇게. 이래도 몰라요. 이래도. 그러니까 알 때까지 계속 시키는 거다니까요. 이거를 읽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기분이 나쁜 선생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하지만 저도 초보 강사 시절이 있었고 뭐 지금도 제가 잘못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강의하면서 공부하면서 좀더 이제 완성형이 되도록 노력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해석은 쉽다. 못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선생님들. 공부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갖고 갈게요. 이렇게. 공부 방법을 바꿔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편해요. 이렇게 문법 좀덜 시키십시오. 선생님들, 제발 문법. 문법.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 모르겠다. 나 문법 안 시키면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구문독해책 시키, 약간 좀 제가 좀 뻔뻔한데, 이 구문독해책 사다가 구문독해책 시키세요. 충분히 개나 고등이나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해놨잖아요. 충분히요. 이거 문법이 나오는 책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만 하게끔 해놨으니까 해석시키라고요. 학원에서 하게끔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책 팔라고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조합니다. 저는 그래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이라고. 자, 두 번째,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한두 번 시켜서 아는 학생들은 천재예요. 우리 스카이대 있잖아요. 스카이대. 서울대 가난 애들은 누구한테 공부를 시켜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 아이들은 전교에서 1, 2등, 1, 2등 하는 애들은 누구한테 뭘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보통 학생들은 그러한 공부 방법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해석하는 방법, 꾸준히 어려운 문법 시키지 말고요. 문법 시켜도 해석 안 된다니까. 영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영어 기본은 책 읽기야. 해석이 돼야지 영어가 향상이 된다니까요. 역사 공부를 하려면 역사책을 읽줄 알아야 됩니다. 수학을 공부하려면 숫자 읽어야 되고 구구단을 알아야지 수학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영어는 왜 문법 공부도 책도 못 읽으면서 문법부터 그렇게 주별하고 시키냐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죠? 공부 방법을 바꿔서 해석 위주로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해석 시킬 때 한두 번 시키지 말고, 꾸준히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반복해서 시키면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들요, 훨씬 더 쉽게 영어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